2022년 7월 16일 새벽 2시 26분입니다. 이때 시부터 볼게요. 펄어비스 영업이익 적자 전환 전망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만도는 3분기 정도 뭐 좋아질 거라고 해서 오늘 좀 뭐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 갭상승 나오기도 했고 FN 가이드가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툭툭 튀어졌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 요걸 업무협약 MOU라고 하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GS25 요즘 GS25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나중에 잘 됐을 때 주가가 오르겠죠. 잘 버티시면 되고 배당주니까 네, 버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빅히트 협업 GS리테일 요런게 있었고 뭐 요즘 GS리테일 많이 나옵니다. 뉴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통해 BTS 콘서트 다큐 뭐 나온다. 한화, KT 한화, 이렇게 양자 뭐 통신, 항공 쪽 낄 수 있다. KT도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하이브는, 잘 나왔을 건데, 이제 3분기, 4분기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BTS 때문이죠. 그 10월 달 또 공연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그 엑스포 관련. 뭐, 그것 때문에 또,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급등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이브 소속이죠. 뭐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YG 플러스 세븐틴 정규 요거 유통사. 그 YG 플러스는 3분기 4분기 그냥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블랙핑크도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뜻깊은 기록을 세웠다. 조만간 정규 앨범을 낸다고 한 것 같아요. 배요 이렇게. 그리고 네오이즈 실적 반등 전망 요거 때문에 네오이즈 좀 괜찮았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7만원 아니면 그냥 사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빠지면 그냥 사시면 되고 침체에도 영향 안 받는 지금 그 무슨 변호 우영우 그쪽 있죠. 그쪽이 이미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 그 TV쇼 쪽 총 12 중에 두 개가 스튜디오 드래곤 두 개가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갑자기 올라왔는데 하나는 좀 된 거고 빛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환원인가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 어저께 13일날 봤는데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HMM 지금 돈 많이 버는데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죠. 좀 어려운 주식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조정 오는 건데 조정도 좀 길 수가 있습니다. EID 요거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EID 많이 올랐었고 GS리테일 이런 거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습니다. BTS 솔로 앨범 전곡 발표 그다음에 이렇게 만도 요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뭐 나쁘진 않았죠.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요거 게임 내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떤 방식인지 한번 보고는 싶긴 합니다. 제가 배틀그라운드 그냥 구경을 해봤는데 직접은 안 해봐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뭐 블랙핑크는 연말까지 수익 엄청나게 낼 거기 때문에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제약 요즘 경남제약 좀 괜찮았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 대우조선 해양 드디어 정부에서 이제 말 한마디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개입이 어렵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전에 그 대우조선 해양을 그 이번 정부에서 좀 이렇게 그 뭐 대표이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문재인 정부에서 시기로 보면, 뭐, 문재인 정부에 사는 게 맞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그, 대표이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을 안 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좀 힘들어지니까, STX도 좀 힘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 보시면 100달러 무너졌는데
요거 때문에 조선주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다른 데는 좀 올랐다가 제자리에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주도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오른 것보다 더 빠진 것도 있고, 근데 오르지도 않고 빠지는 것도 있어서 좀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 쪽 보시면 STX가 부채가 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극복을 하고 상사주들 지금 다른 쪽도 매출은 잘 나왔을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STX는 뭐 봐야 알겠지만 돈이 들어왔을지 아니면 또 뭐 채권 쪽 어쩌고저쩌고해서 돈이 안 들어왔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흑전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며 나왔어야 정상인데 또 워낙 여긴 좀 뭐랄까 좀 그래서 네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은 할 수 없다. 혹시라도 잘 나왔으면 실적 잘 나왔으면 정상적이라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운영을 잘하는 건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무튼 잘 나오게 되면 한 2주 정도 전에 공시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전기 자전거 같은 뭐 바이크 이런 건데 유럽에 수출할 예정. 이게 이제 STX와 3년 총판이라고 하는데 뭐 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디자인이 나쁘진 않은데 막 좋지도 않은 뭐 그런 거더라고요. 뭐 뉴스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X 엔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상관없는데 올라갈 때 같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냥 뜯어왔습니다. 지금 STX 같은 경우 대우조선이랑 같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보고요. 거의 뭐 주식 주가로 보면 거의 뭐 심각하죠. 심각할 정도로 지금 좋지는 않은 상태고 이렇게 빠질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밀리고 있으니까 밀리는 걸로 지금 상당히 좋은 주식들도 많이 밀린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장은 좀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나스닥은 또 생각보다 좀 괜찮고 다우 쪽은 회복을 생각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 쪽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차트로 보면 뭐 요정도 빠졌으면 또 반등 살짝 그죠? 요정도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갔다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뭐라고 할 그게 없습니다. 어쨌든 뭐 또 금리 그 경제 침체가 온다고 하면 지금 뭐 분위기로 또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빼고 싶으면 더 빼겠죠. 네, 어쨌든 버티시면 됩니다. 뭐 8월 분기 보고서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참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STX 중공업 오늘 좀 많이 더 빠졌죠. 뭐 뉴스는 없고 여기도 뭐 대우조선이 좀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게 아닐까. 뭐 조선주 뭐 전체적으로 좀 빠졌기 때문에 다른 데는 그래도 많이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여기는 뭐 그냥 고만고만. 네, 그래도 뭐 4,000원 정도는 뭐 지켜는 주고는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선주들 반등 나올 때 또 이렇게 한번 탁 튀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버티시면 되겠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 여기도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살짝 올라갈 수 있는데 중공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밑꼬리 한번 달고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직은 좀 안 나온 거긴 한데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조금 터졌잖아요. 살짝 전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될 때 좀 더 빠지죠. 네, 더 빠지기 때문에 3,9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요 정도 갔다가 밑으로 VI 또 하한가 갔다가 그 다음에 밑꼬리 또 올리고 밑꼬리 잡고 또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일단 매측은 당장 단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 보내는 걸로. 그 다음에 바이든 드디어 왔죠. STX랑 STX 중공업 쪽이 사실 그 이라크랑 이런 쪽
사우디랑도 연결돼 있긴 해서 좀 잘 풀리면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디젤 쪽이라서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윙에프도 사실 뭐 거의 다 정리했지만 네. 중국 관세 일요일날 저녁이었던가요? 뭐 그 바이든이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일단 백지화한다 뭐 이렇게 한 걸로 해서 좀 애매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식품 쪽도 많이 빠졌고 원자재 쪽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뭐 좀 뭐 비실비실합니다. 네. 어쨌든 뭐 요 정도 그때 한번 기어 올 때 뭐 팔았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나머지는 들고 왔다가 나중에 뭐 8월 달에 아마 실적도 잘 나왔을 거예요. 잘 나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여기도 중국 지금 뭐 돼지 가격은 좀 올라간다고는 합니다. 좀 살짝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날 큰 움직임은 없었어요. 네 그냥 쏘쏘 하락장에도 잘 버텨준 정도.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는 뭐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여기도 뭐 크게 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요런 거 요거 때문에 지금 페이코인이 잠깐 올랐었거든요. 페이코인 요거 때문에 450원까지 잠깐 찍었던 걸로 요게 이제 보시면 이제 CNS 좋죠. 이런 건 좋은 겁니다. 대기업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다날 요 플랫폼에서 요거랑 비트코인 요걸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페이프로토콜에서만 했는데 다날에서 따로 하니까 페이프로토콜을 통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가상 그 사업자가 돼야 되거든요 다날도.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저는 페이코인만 일단 들고 가고 여기는 거의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보고 있고요. 페이코인은 지금 한 400원 초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쏘쏘 네 뭐 특별히 뭐 할 말은 없고요 다날. 그리고 유니스 많이 좀 빠졌죠. 이 정도면 슬슬 담아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좀 많이 빠졌죠.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감안하시고 나눠서 분할로 하나 둘 셋 이 정도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나눠서 이렇게 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친환경 쪽 어쨌든 뭐 인프라 확대는 되긴 될 텐데 일단 겨울은 지나야 확실히 시그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가스 이슈가 있고 해서 지금 노드스트림 1 수리 중이어서 7월 언제죠? 한 1-2주 정도 지금 멈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러시아가 수리가 덜 끝났다 뭐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계속 닫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일이 꽤 힘든 게 될 것 같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뭐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대안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 그리고 친환경 쪽은 또 어떻게 갈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애매하지만 뭐 그래도 단기로 매수는 할만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요 정도보다 더 밀렸잖아요. 요 정도면 조금씩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까지 나눠서 할 수 있게 뭐 한 3등분 2등분 요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어차피 인프라 하면 올라갈 거니까 뭐 지금 정도면 뭐 괜찮죠. 네. 그리고 SM라이프 살짝 튀어졌는데 왜 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튀어졌고 예. 2000 뭐 매수할 타이밍은 좀 넘어가긴 했죠. 하여튼 매수할 타이밍 넘어갔으니까 이제 보유하신 거는 잘 가지고 계시고요. 혹시 여기서 터졌으면 2100원대 살짝 오면 또 매수하셔도 될 겁니다. 또 기회 올 거니까 네, 기다리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살짝 올랐다가 오늘 좀 조정하는데 거의 뭐 횡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특별히 뭐 볼 건 없고 여기는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 이 정도 갭이 있어서 이것도 굳이 뭐 단타하려면 할 수는 있는 뭐 2-3% 정도라도 있는데
일단은 뭐 냅뒀다가 나중에 조금 변화했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엄청 빠졌죠. 그래도 뭐 반등 나오긴 했는데 심각할 정도로 지금 뭐 빠지고 있습니다. 14년도까지 봐야 될 정도로 빠졌는데 어쨌든 투자를 좀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BGF 같은 경우는 지금 꽤 잘 나오고 있고 한데 여기는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뭐 저번 주였나요? 거기도 뭐 요기요 IT 쪽도 인센티브 50% 올려주고 할 정도면 뭔가 계속 하고는 있어요. 원래 그 장이 좋으면 원래 GS 같은 경우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투자를 하면 기대감 해가지고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요거 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무튼 투자한 게 이제 결실을 맺을 때까지 네 이렇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주니까 네 잘 버티시면 되겠고 키스트 뭐 8,000원 잠깐 찍어주고 네 요 정도면은 이제 그거거든요. 그 요 정도가 거의 SM 그 유상증자 가격 정도 되니까 살짝 찍어주고 조종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수도 있고 지금 미디어 쪽 괜찮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요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찍어두면 좋다. 매수해서 이젠 살짝은 정리해도 되는 수준. 이거 조금 장기로 보면 그냥 매수해도 되는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YG 플러스 빠지질 않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뭐 어떻게 보면 그 시초값보다는 좀 밀린 거긴 한데 그래도 계속 빨간불이고요. 이때라도 샀으면 그래도 한 10% 나왔겠네요. 그죠? 이때 좀 비중을 조금 더 높일 걸 하는 네, 뭐 생각도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싼 가격에 사서 가지고 있으니까 최소 7,000 네, 정도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앨범 나오고 만원 갈 때까지 또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있게 이제 기다려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도 만도가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52,500원에 오늘 한 30% 정도 좀 정리했어요. 30% 정리했고 수익권이거든요. 이 정도가 사실 보합 수준에 거의 한 1% 정도 수익 났는데 뭐 30% 정리는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온 거긴 해서 더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그 갭상승 나와가지고 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갭상승 나오면 그 다음에 좀 밀리는 게 이렇게 나오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뚫을 수도 있긴 해요. 지금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3분기 괜찮을 거라고 하고 현대차도 노조 그 잘 합의했고 뭐 해서 괜찮을 거라고는 보는데 55,000원에 일단 또 이제 좀 나머지 한 20% 팔고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50%가 남는 거죠. 그래서 살짝 밀린 것 같으면 그냥 팔아버리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으면 냅두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때 상황 보면서 할 거고요. 스튜디오 드리고 뭐 7만원 아래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데 아직 안 왔죠? 이번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 쪽 괜찮아요 요즘. 그리고 OTT 티빙이랑 어디 합병했던데 아무튼 CJENM 그래서 살짝 올라갔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다른 거 보면 아시아나항공 항공 쪽이 전체적으로 살짝 한번 튀어주긴 했고요. 그다음 덱스터도 한번 튀어줬던 걸로 아는데 네, 11%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안 오른 것 같아. 11% 올랐네요. 잠깐 올랐었고 FN 가이드가 현대해상은 나쁘지 않았고요. 나쁘지 않았고 FN 가이드가 좀 차트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거래량이 튀기 좋은 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타하기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왜 올랐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래량도 그렇고 윗꼬리도 그렇고 변동성 심해서 단타치기 꽤 좋은 타이밍입니다. 요거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예전 같으면 제가 요걸로 작업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안 하니까. 네, 그리고 화천기계도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죠. 네, 살짝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다시 오르겠죠. 가스공사가 좀 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태원역시가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네, 왜 올랐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경남제약이 최근에 좀 괜찮아요. 좀 빠질 때 되지 않았나. 여긴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디가 올랐더라? 자화전자, 여기가 이제 애플 관련해서 그 애플 그 2023년부터 해서 그 이제 그 잠망경식으로 해서 카메라 방식이 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카툭튀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화전자가 LG 뭐였죠? 그쪽이랑 이노텍, LG 이노텍의 2차 벤더로 알고 있거든요. 자화전자가. 그래서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삼성전기도 수혜 주긴 합니다. 그 아마 기술은 갖고 있어요. 예, 네, 기술은 갖기 때문에 수혜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네오이즈가 최근에 좀 괜찮았었죠. 최근에 두 개 다 나쁘진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카본 좀 밀린 후로 네. 어쨌든 뭐 그 전에 사셨을 테니까 그냥 존버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해운 쪽이 요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피크아웃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이런 해운 쪽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이 포스콜링스는 그냥 무난한 정도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빠져가지고 조금 마음 아픈데 아무튼 그렇고요. 하이브는 뭐 나름 빠진 위치에서 횡보 수준 잘 버텨주고 있고 삼성전자가 그 전날 그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 삼성전자도 잘 나왔었고 대만 TSMC도 잘 나왔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나와서 안 오르다가 어저께 지금 마이크론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에도 이렇게 좀 좋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장이 풀었어요. 아니었으면 오늘 마이너스 장이었는데 다른 거 보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별로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코스피는 플러스였다. 분위기만 좀 괜찮으면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